여기는 통영권 중거리 서민 동도입니다. 동도 등대 및 홍통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선상 문효징어 애깅 출조를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분은 최정호 씨입니다. 최정호 씨. 낚싯배 지금 한 8명의 낚시인들이 문효징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최정호 씨가 지금 가장 많은 마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씨가 지금 문효징어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류 상류 방향으로 한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애기를 캐스팅했습니다. 애기는 3.5D 타입입니다. 싱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침강 속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튜닝 애기. D타입 튜닝 애기 3.5입니다. 여기 수심이 12, 3m 정도 되는 곳이라서 지금 D타입을 썼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다가 조류까지 비교적 빠른 편이라서 지금 베이직 타입으로는 바닥층을 원활하게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자, 애기를 바닥까지 가라앉힌 후 적킹과 폴링을 반복하며 바닥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선상 애깅에서는 애기가 낚싯자리 바로 앞까지 끌려왔을 때에 입질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회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유질을 풀어주면서 폴링이라고, 예, 말씀드리는 순간, 자,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힘쓰는 모양새로 봐서 큰 씨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씨알은 아닙니다. 자, 예, 아주, 야,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보니까 튜닝이 3.5D 타입인데, 싱크로 구멍을 뚫었더라고요. 이거 원래 기존에 뚫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 저는 D타입에 좀 진강 속도 조금 줄이려고 구멍을 드릴로 뚫은 줄 알았는데, 지금 D타입에 오히려 지금 지금, 터치 예, 이렇게 봉돌을 하나 더 달았네요, 지금요. 예, 조류가 좀 있어갖고 예. 빨리 애들 바닥에서 무는 것 같아서 예. 바닥을 가라앉히려고 예. 아, 물살을 하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오징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